배웁니다. 더 웃어보시기 그래. 그 악적들을 전부 체포했군. 낙양 관부로 데려와야겠어. 우리 중대사를 해결한 것을 알면 사포도가 아주 기뻐하겠어. 자, 이렇게 다 잡아줬고요. 오케이. 됐어. 3년 2월. 지금 이게 자동 이벤트로 일어난 거여가지고 조금 네 뜬감이 없잖아요. 근데 일단 이제 1월 중 소요국 왕용 무공 수련 이거 또 해야 돼요. 또 가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 아니죠? 네, 이 이벤트 아니에요. 이 이벤트 나오면 안 돼요. 이 이벤트 아니에요. 자, 이거는 꺼야 되죠? 이거는 껐다 켜야 돼요. 아, 이게 이벤트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좀 짜증나는 게, 그러니까 하렘 엔딩을 보려면은 특정 이벤트를 봐야 되거든요? 특정 날에 특정 이벤트를 봐야 되는데, 그거랑 겹치는 이벤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책에 소요곡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은, 소요곡에서 일어난 이벤트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 10가지가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내가 원하는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 계속 로드를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죠. 그거를 4년 내내 네, 이 짓을 해야 돼요. 4년 내내 네, 여자들 이제 다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만나야 돼요. 3회 오늘은 괜찮아졌겠지? 어서 가서 어디 가서 보자. 자, 이제 나왔다. 나왔죠? 이벤트 나왔다. 떴다. 3회 열흘 동안 쉬었으니 이제 괜찮지? 오늘은 날씨도 좋아. 어서 나가서 수련하자고. 방에만 틀어막혀 지낸지 벌써 꽤 됐잖아. 오늘 날씨도 화창하니 나가서 몸 좀 풀어봐. 건강에 좋다고. 알았어요. 사형 3회! 사진 마침 잘 왔어. 3회랑 같이 수련하자. 오, 3회도 수련하기로 했구나. 잘됐다. 가자. 오늘은 마법부터 배우기 시작하자. 그 마법은 모든 무학의 기초야. 우선 사형 이것 좀 봐. 귀엽지 않아요? 아마 진짜 귀엽네. 소녀 아기 토끼라 잘 어울리네. 아, 토끼! 사형이 내 토끼를 가져갔어. 난 생각하지 마. 바보에 집중해. 이 사형과 아기 토끼는 정말 안 어울리는군. 이것 좀 봐. 이쁘지 않아요? 예쁘다. 아, 내 꽃들이. 꽃조차도. 이제 또 어디에 정신을 파나 두고 보자. 이 사형은 정말 사악해요. 방금 뭐라 했나? 이상형 말한 거야. 이상형 나쁜 놈, 이상형 나쁜 놈, 이상형 나쁜 이상형. 너, 아이고, 넌 뭘 저어서? 그거야, 난폭하게 굴지 마. 3회 마법은 동작이 어렵지 않아. 이렇게만 하면 돼. 한번 해봐. 이렇게? 잘했어. 바로 그거야. 그리고 이 자세를 향 하나 태울 시간 동안 유지해. 아, 내 다리 너무 아파. 너 마법 하나 서면서 자빠진다고? 3회 괜찮아? 아파 죽겠어. 아파.
내가 볼게 약간 부은 것 같아. 접질린 것 같은데 잘못 본 거 아니야? 바보사면서 다리를 접질리는 게 가능하다고? 아파. 정말 그리 심각한 거야? 3회 잠깐만 참아. 내가 업고 의원에 데려갈 테니까. 그래도 오늘 3회 수련은 더 못하겠네. 3회한테 무공을 가르치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대사형 좋은 아침이야. 3회도 안녕. 자, 좋은 아침. 사제 말씀 잘 왔어. 3회 다리 부상도 이미 다 나와서 지금 수련하려고 가려던 참이었구나. 같이 가자. 대사형은 정말 실력이 좋구나. 3회를 설득해내다니. 이사형은 왜 안 보여? 그간은 준비할 게 있다면서 연무장으로 먼저 갔어. 다들 가자. 와, 바닥에 이건 뭐야? 이거 3회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이제 몇 번이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걸? 이제 3회도 절대적으로 무공 수련에 집중할 수 있겠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3회도 이제 수련할 수 있겠지? 극기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 3회 우리 시작하자. 아, 해가 떴다. 해가 떴는데 뭐 햇빛이 너무 따가워. 피부가 타겠어. 피부가 타면 어떤데? 피부가 까매지면 못생기잖아요. 못생겨지면 시집을 못 가게 되고, 나 시집 못 가면 사형들이 책임질 거예요. 와, 그거 우리 일이 아니지. 우린 3회 무공을 수련시킬 책임이 있을 뿐이지 결혼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시집을 못 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긴 한데 지금 누구 편에 드는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사악한 이사형의 반대편이지. 그게 미라만 발언이 아니고 피부가 탄대잖아요. 무공을 수련할 때 피부가 타는 것은 피할 수 없으니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해. 우리가 함께 할게. 아, 나 갑자기 어지러워. 이사평인가 봐. 아무래도 그늘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 미용? 뭐 하는 거야, 그가? 어떻게 지금 나한테 물을 퍼부은 거예요? 이제 시원해졌지? 어서 수련해. 3회 옷이 젖어서 빛이, 깍, 성추행이야. 아, 야, 밝아벗은 남자다. 3회, 방금 봤어? 봤어. 무슨 소리야, 그, 너 너무 지나쳤어. 어서 와서 3회에게 사과해. 아저 3회가 사부님께 일러 왔지만 골치 아파질 거야. 이 녀석아! 네가 앉으면 봐라. 용3회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면 어쩌려고! 3회는 동작이 무지 빠르구나. 네가 누군지 좀 생각 좀 해라. 사형이면 사형답게 굴어. 정말이지 이 사부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사부님 부디 화를 푸십시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를 꾸짖으십시오. 오, 되었다. 너희에게 시킨 것 또한 나였으니 내 책임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용화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사부가 된다는 게 이리 힘든 건지 미처 몰랐어. 자, 이 정도는 성추행범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자, 갑시다. 자, 소용옥의 왕용이랑 계속 이벤트를 봐야 돼요. 왕용 이 친구랑 계속 이벤트를 봐야 됩니다. 예저에. 행사고락으로 다들 많이 만들어놨네. 얘 풍치설은 언제 또 만나가지고 이거 만들어야 돼? 거의 진 히로인이라고요? 아, 그래요? 왜구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낚시를 해줍시다, 낚시. 소가리. 일본 여자예요? 일본 여자를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네, 일본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자라를 낚았대요.
잉어도 계속 끌어올려주고요. 자, 연어도 낚아주고요. 눈이 높은 건 아닙니다. 네. 눈이 딱히 높은 건 아니에요. 찬밥, 더운밥 가래처지가 아니죠. 오, 홍리 나왔다. 마모쿤 많이 가린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가리는지 어떻게 합니까? 남자, 여자는 가려야죠. 네. 남자 여자는 가려야지. 트랜스젠더도 가리나요? 트랜스젠더는 진짜 제가 기준으로는 못 사귈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못 사귈 것 같습니다. 팝콘 BJ는 가능하냐고요? 모르겠네요. 만나보질 않아서 모르겠네요, 팝콘 BJ를. 오케이. 홍리 두 마리 낚았고요. 일단 휴식. 자, 2월 중순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일단 저장을 해주고요. 태열검이 완성됐다 나오면은 바로 껐다가 다시 켜주고요. 지금 봐야 되는 게 소유고 왕용이 유리재료 구하는 거랑 송이버섯 구하러 가는 거, 이거를 봐야 돼요. 왜죠? 아,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또 뭐냐, 자동으로 또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전투가 일어나면 로드를 못해요. 마파도 전해달라고 하는 거, 요거는 그냥 넘기고 로드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봐야 되는 이벤트가 아까 전에 여기 나오는 이제 3회하고 만나야 돼. 3회 왕용하고 만나야 되는 이벤트를 봐야 되는데, 그 이벤트 말고 다른 이벤트를 뜨면은 이렇게 스킵을 하고 로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 같이 그런 이벤트들은 이제 자동으로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전투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꺼버렸다가 키는 거예요. 자, 여기 3회 얘기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맞네요. 이 이벤트 맞는 거 같네. 3회 나 배고파. 밥은 다 됐어? 어, 이상한데 3회는 이 시간이면 늘 주방에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3회 배고파, 밥 줘. 쟤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는 거냐? 3회는 내가 왔을 때 3회는 주방에 없었어. 3회 사부님이 식사 준비가 다 됐는지 물어보래. 내가 도와줄 거라도 있어? 다 오네요. 지우, 그가 너희들 왜 다 여기 있어? 3회는 내가 어떻게 알아? 배고파 뒤지겠네. 나도 이 사연보다는 조금 더 일찍 왔을 뿐이야. 그때부터 사회가 보이지 않았어. 바닥에 피를 흘린 자국을 발견했어. 갓지엠 밖과 썰어놓은 차수요, 그리고 계란을 발견했어. 재밌군. 사부님의 명의를 걸고 사회의 행방을 밝혀내고 말겠어. 자, 사회가 사라져버렸죠. 바닥에 핏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어. 이건 3회가 아직 멀리 가지 못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자, 사연은 눈앞에 사물의 소금과 사면의 조리 실력이 뛰어난 요리사로서 절대 요리하는 중에 주방에 나가지 않아. 가능성은 단 하나, 바로 재료가 부족해서 숲에 양파를 찾으러 간 거지. 그래 양파 때문이었군. 내 생각엔 말이지, 사매가 갑자기 월경이 온 거야. 그래서 바닥에 핏자국이 있는 거고 자기 방으로 쉬러 갔겠지. 야, 아까는 몰라서 계속 물어보더니 이번에 다 알고 있네. 알면서 물어본 거였어? 저 핏자국은 아무리 봐도 동물의 피 같은데. 그것도 일리 있네. 자, 한번 네가 맛봐라. 무슨 피인지 확인 좀 하게. 됐네요. 쟤, 나는 삼의 방에 한번 가볼게. 얘는 우리 굶어 죽일 생각인가? 나는 소요곡에서 찾아볼게. 마음은 지우, 네 말을 믿고 싶어. 하냐, 이성적으로는 역시 그 추리는 좀. 아무튼 흩어져서 찾는 게 빠를 거야. 너는 숲에서, 나는 소요곡에서 찾아보자. 그거 안 믿는 거잖아. 됐어, 나 혼자서 찾을 거야. 삼해! 이 소리는 막내 사형. 자, 무서워서 내려가지 못하겠대요. 아면소 혼반을 준비하다가 양파가 다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숲에 와서 양파를 좀 캐가려 했는데 풀숲에서 무서운 독사를 만났어요. 역시 내 추리가 맞았어. 데려다 줄게. 자, 독사가 나왔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일식. 와, 이거 한 방에 못 죽네. 이 한 방에 안 죽네. 또 한국에서 완성됐으면 발매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3회 괜찮아? 그럴 수 있겠어? 아까 나무 위에 너무 오래 있어서 다리가 저려요. 3회 아, 나 수영할 줄 몰라요. 막내 사형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번거로운 녀석. 3회 괜찮아? 물 많이 먹었어? 훌쩍 팔이 너무 아파요. 아까 호수에 빠졌을 때 발목이 삔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운이 나쁜 거지? 훌쩍. 나 차 올라와 업어줄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는 사형매 사이잖아. 폐를 끼치고 안 끼치고가 어딨어? 이 입에 여기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림. 당신은 사매를 얻고 길을 따라서 걸었다. 그녀의 물에 젖은 앙증맞은 맨발이 걸을 때마다 앞뒤로 흔들렸다. 머리를 돌려 그녀의 귀여운 옆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으로부터 따스함이 느껴져 왔다. 가족이란 존재를 모르고 자란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여동생이 있다면 지금쯤 이런 모습일 거라고. 지금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자, 이상한 네, 생각을 하고 있죠. 등이 뭉클하네요. 그러니까요. 등이 뭉클하대. 자, 일단 여기다 저장해주고. 사매가 작업 걸고 있다고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화훼나 해주자. 화훼.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지금 이렇게 꽃이 네, 휘어져 있는 상태면 노래를 불러주면 돼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자,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지금 땅이 말라있죠? 물을 주면 돼요. 무학 95면은 낮은 거예요, 이거? 무학 95면 낮은 거. 하나줄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마무님 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 한 김어찌. 자, 여기다 저장해주고요. 2월 말이야? 자, 이제 소요곡 한 번만 더 보면 돼요. 소요곡 한 번만 더 가면 됩니다. 자. 선배님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바로 껐다가 다시 키면 되죠. 네. 모듬에 맛있었다고요?
맛있었겠네요. 아, 치킨 먹고 싶다. 왜 이렇게 치킨이 먹고 싶지? 근데 왜 이렇게 치킨이 먹고 싶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무협한 프린세스 메이커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소룡 메이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소룡 메이커. 네네 치킨도 먹었다고요? 아, 진짜요? 내가 필요할 때면 말해, 네네. 이거 아프리카 TV 그 뭐냐 맨날 막 그 뭐 광고 틀어놓으면은 광고 나올 때마다 나왔던 거죠. 저기 TV 광고로도 나오고. 그리고 자 여기 뭐 이건 아니고요. 이제 이 이벤트 볼 필요 없는 이벤트예요. 아마 신기한 게 배달 음식 안 먹어. 배달 음식 제가 말했잖아요, 비싸잖아요. 요즘 배달 그 3,000원인데 2,000원 아까워가지고 안 먹었어. 배달 음식 다 끊었어요. 네. 배달 음식 다 끊었습니다. 그 배달 비용 내 2,000원이 아까워가지고 다 끊었어요. 배달 음식 아예 안 먹습니다. 티라노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와무송 마음 치킨차 시키라고 연말 주말에도 내 방송이 나서 보는 것들아.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소요고. 자. 안 나왔죠? 망용 또 나와야 돼요. 6,000원 할인한다고요? 두 마리 시키면 그럼 12,000원 할인하나요? 한 마리당 6,000원씩 할인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동생이 와무라 동갑이라고요? 진짜요? 저랑 동갑이에요? 한 번에 6,000원 할인해주면은 그러면은 아이디 두 개로 갔다가 네 한 마리씩 시키면은 네 그건가요? 6,000원 네 주나요? 네네 치킨 할인하고 시켜도 16,000원이라고요? 안 먹어. 너무 창렬이에요. 요즘 치킨 값이 왜 이렇게 창렬이야. 내가 치킨 직접 치킨 만드는 거, 네, 방송할까요? 제가 직접 치킨 튀기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치킨 직접 만들어서 먹어볼까? 사가지고 튀겨서 먹어볼까요? 치킨 만드는 거 한번 방송해볼까요? 시식하고 평가하고 싶어요. 제가 탕수육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탕수육 이제 진짜 오지게 저 마스터했어요. 네, 탕수육 만드는 거 마스터했습니다. 탕수육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거의 식당에 나오는 저희 형이 딱 먹어보더니 네 한 제가 한 그때 만들었을 때가 그 방송으로 보여줬을 때가 세 번째 만들었을 때였거든요. 탕수육 튀기는 거 세 번째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한 여섯 번째 만들었을 때인가? 네 여섯 번째 만들었을 때 네 저희 형이 한 입 딱 먹어보더니 와 식당이랑 완전 똑 식당 뭐 식당에서 먹던 탕수육이랑 완전 똑같아졌다고 이제. 네. 그러더라고요. 지우 사제 최근에 내가 본분 모공에 시비를 취득한 거 오케이 없어 가지고 자 왕용이 나와야 돼 왕용. 왕용이 송이버섯 구하러 가는 게 나와야 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사형이 이렇게 일찍 우리를 깨워서 모공 훈련을 시키다니 너무 졸려. 응 3회잖아? 어 3회 나왔죠? 네 이건가 봐. 아무 요식업 사업 뛰어들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좀 네, 행동이 느려요. 네. 제가 행동이 좀 느려가지고 네, 식당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하다 행동이 좀 느립니다. 느린데 3회 이렇게 일찍 무공 훈련하러 나온 거야? 성격은 급한데 행동은 느립니다. 사부님이 아시면 아주 기뻐하실 거야. 그게 3회 광주리를 왜 둘러매고 있는 거야? 훈련할 때 이런 게 필요하진 않는데 며칠 전 마을의 주민들께서 들은 주민들에게서 들은 소식인데 산에서 송이버섯을 발견했대요. 송이버섯 들을수록 배고프네. 오 송이버섯 특식으로 한대요. 송이버섯 닭백숙으로 준비할 거라고? 나도 같이 가줄까? 안내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기분인데 배고파 뭐라도 먼저 먹어야겠다. 꼭 입어서 닭백 속이라 빨리 저녁 식사가 시작하니 왔으면 아 길을 걸으면서 앞도 안 보고 다니냐? 저 맞을래? 아 아니 먼저 그 침이나 닦고 얘기. 삼회가 아까 얘기했던 요리 생각이 나서 삼회? 삼회는 어디 갔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같이 무공 연습한다고. 아 일을 완전 잊고 있었어. 사영 있잖아. 삼회는 사연의 송이 버섯 캐러 갔어. 송이 버섯? 응. 삼회가 땡땡이 치게 놔둔 거냐? 하지만 삼회가 송이 버섯 만찬을 준비한다고 해서 아! 이 식충이 놈이 음식 얘기만 나오면 다른 거 생각나지도 않는 거냐? 네,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랬어요. 그 햄버거 40초 이내에 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참깨빵 위에 순색을 배치자 특별한 소스 사양상추 치즈피 그냥 파까지 빠라빠빠빠 I love it 버거킹. 네 와퍼 40초 안에 싸기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죠. 제대로 훈련시켜주마. 인종머리 없다니까. 뭐라고? 아니 아니 내 말은 이사형을 존경하고 있다고 훈련하러 가자. 온몸이 다 욱신거리네. 이사형은 한결같이 엄격해. 침도 뱉었나요? 침 안 뱉었는데요. 다행히 큰 비가 내렸기에 망정이지 더 훈련했다면 아주 녹초가 됐을 거야. 배고파. 8시간 잠깐만. 한 8시간에서 9시간 일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한 11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네, 9시까지 하니까 한 네, 9시간 정도 일했거든요. 한 8시간에서 9시간? 그 정도 일했는데 진짜 네, 패스트푸드 하잖아요? 진짜 개 토나옵니다 진짜. 몰라 힘들어. 제가 네, 제가 딱 3개월 일하고 빤스러 냈는데 네, 제가 딱 3개월 일하고 빤스러 냈거든요. 근데 야간 일 하잖아요.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게 일단 너무 빡세고 거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혼자서 일하는 것도 일단 빡센데 네, 중요한 거는 일이 너무 많아. 이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님 받으면서 네,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9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도 다 못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정도의 일이 할 게 너무 많아요. 바깥에 큰 비가 내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냐? 배고파 지지겠네. 뭐 먹을 거 없냐? 이사형 3회가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 무슨 위험한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이사형 아무래도 우리가 찾을 이사형 뭔가 시계. 자 여기서 아무래도 가서 찾아봐야겠어. 자 이렇게 비가 너무 세게 내리네. 그래서 일단 생각이 간 떨어질 뻔했네. 어디서 앞이 잘 안 보여. 어떻게 찾아야 하지? 3회가 어디 있을까? 어 저건 그런데 크루들끼리 침묵해 오래 버티는데 네 그때 네, 어떤 여자애하고 같이 네, 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하루 네 그 여자애는 딱 네 화요일날인가? 화요일날만 네 일을 해가지고 네, 야간 일 할 때 네 같이 일했었는데 아 진짜 너무 불편했어. 무공 연습을 게을리 하더니 그만 말해도 조치하지 못하는구나. 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건 너도 그러겠냐? 당신과 왕용은 저마다 형국의 한쪽 팔을 끌어안았다. 천둥번개가 뭐가 무섭다고 그래. 무서운 게 아니고 깜짝 놀란 것 뿐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뭐가 무서워. 배고파 죽겠어. 너희들이 안 가면 나 혼자서라도 돌아간다. 네. 묵직한 언니는 아니고 좀 말랐었는데 네, 일단은 네,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냥 사무적인 일만 네, 얘기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왕영은 광주를 둘러매고 현숙의 옥소매를 꽉 잡고서 뒤따라서 조용히 걸어갔다. 그녀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일부러 발걸음에 늦춰서 자기에게 맞춰주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차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 게 아니고, 네. 아예, 네, 별 얘기를 안 했다니까. 알바할 때 다른 남자들이 없었어요. 네. 다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다 매니저였어요. 저 혼자 일하는 거였는데, 화요일 날만, 네, 여자애 한 명이 같이, 네, 알바 여자애 한 명이 같이 일하는 거였어요. 여자 알바 한 명이 같이. 아치한테, 서영, 이 백마사에서 가꾸는 모라는 정말 아름다워. 매번 지나갈 때마다 한번 둘러보고 싶어지죠. 서영이 화에도 그렇게 흥미가 있는 줄 몰랐네요. 나는 관상만 즐길 뿐이지 한영처럼 꽃을 키우고 보살필 줄은 모르지요. 강호 칭호를 얻었대요. 일단은 네 아이고 다 했고 일단 여기다 저자 자 시장을 또 가야 돼요. 야간에 엄청 바빠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 제가 저 진짜 생각보다 잘 버티는 편이거든요. 잘 버티는 편인데 3개월하고 빤스러웠어요. 진짜 터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뭐냐 최저시급이 5천원이 4천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네, 최저시급이 4천 한 800원인가 네, 4,800원인가 5천원인가 한 그 정도 됐었는데 제가 받았던 시급이 거의 네, 7천원 가까이 됐거든요. 네. 7천원인가 8천원인가 받았는데 그런데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네 저 말고도 제가 일하는 동안 몇 명 들어온 애들이 있었거든요. 들어온 애들 다 한 이틀 3일하고 다 빤스러졌습니다. 진짜로 들어온 애들 다 이틀 3일하고 못 나오겠다고 네 하면서 빤스러졌어요. 그거 3개월 버티고 자 여기 또 나왔죠. 재료하고 만나는 거 재료 분여 공연에 도움을 또 주는 거예요. 오늘 공연은 뭐지? 가슴으로 바위 깨기. 나쁘지 않은 거야. 상태가 좋아. 오늘 한계를 돌파한 기분이야. 아 관객 반응이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걸 잘했어. 여기 내 보수다.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겠군. 자 이렇게 홍합도 들려주고요. 하나 더 주고요. 자 산책을 가기 전에 일단은 저장을 해놔야겠죠. 저장해놓고 성안으로 가야 돼요. 저건? 이건 아니고요. 이 이벤트는 보는 거 아니에요. 한 오라버니 약해로 왔어? 자 이거는 사용합시다. 이 이벤트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 이벤트 아니에요. 성안에서 낙양 미인대회를 봐야 된다. 아, 낙양 미인대회.
대회를 봐야 되죠. 마음만 먹으면 일본어 가야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이나 이런 거 이제 좀 해가지고 한자도 뭐 그런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가야를 뛰어야죠. 일본어 안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많이 까먹었어요. 자, 이 이벤트는 아니죠. 네. 이벤트 아니에요. 통화에서 이벤트 보는 거 진짜 어렵네. 일본어 과외 근데 개꿀이긴 하겠다. 과외가 꿀이긴 할 것 같아요. 확실히. 잠깐만. 저건? 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낙양 미인대회를 갔다가 네 봐야 된다는데. 진짜 안 나오네요. 의외로 고등학생들이라 중학생들 있다고요? 100% 다 오타쿠. 중학생, 고등학생, 네, 100% 다 오타쿠. 일본어 기초부터 배우려고 하는데 자 이거 아니죠? 네 이거 아니에요. 와 진짜 안 나오네 근데 이벤트. 낙양 이벤트가 왜 안 나오지? 낙양 미인대회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낙양 미인대회가 안 나와요. 뭐지? 내가 운이 없는 건가? 낙양 미인대회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 대학으로 가려고. 아, 그래요? 일본에 뭐 놀러 가는 거 정도는 상관없는데 일본에 사는 거는 조금 네 좀 거시기 한 게 네 아무래도 방사능 때문에. 어 나왔다 지호아오 이제 왔구만. 하 아, 이리 와봐. 오늘 밤 낙양 미인대회가 열릴 거라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걸? 그거 굉장하군. 만약 내가 자네라면 어디 갇혀있는 신세여도 탈출을 해서라도 가보고 싶어 보고 싶었을 걸세. 선생님
태상 선배님 미인대회가 뭐죠? 어, 아우는 정말 그거 모른단 말이야? 그만하기다 충분한 것 같으니 정말로 그게 뭔지 몰라요. 말 그대로 낙양의 가려 대회일세. 낙양성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 것이지. 거기서 우승하는 이는 아홉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네. 아 그래요? 한마디로 미인대회란 말이군요. 거기 가면 엄청나게 많은 미녀들을 볼 수 있겠네요. 어 이거 공략 보면서 하는 중. 공략 보면서 하는 중. 무공은 다 무공은 하나만 얻으면 끝이야. 지금 하렘 엔딩 보려고 지금 열심히 여자들 만나고 있다. 바로 상온소조 때문일세. 신의 아들로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했군요. 그녀 역시 잠가할 거라네. 그 미인대회래. 놓칠 이유가 없지. 뭐라고요? 상온소조가? 그냥 그런 미인대회 같은 걸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내가 자네에게 보상이 뭔지 가르쳐주지. 우승자는 바로 엄청난 상금을 받을 계획이라네. 좋게 은자 500냥이나 되는 거금이지. 그래 알았어. 선은? 신의 아내가 최종 우승자가 됐다고? 신의 아내? 보니 이상한 점이 있는데 상훈 낭자가 상금 때문에 대회에 참가한다는 말인가요? 상훈 낭자는 그런 돈이 없어도 혼자 충분히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여자예요. 만약 그녀가 그러한 소모적인 이유로 대회에 참가하는 거라면 저는 반대할래요. 내 자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미녀들도 먹고 자고 싸고 하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가? 물론이죠. 그래서 미녀들 역시 돈이 필요한 거라네. 당연한 이치지. 소문이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아 지우 형제를 놀리는 거 이제 그만하지. 아, 안녕하세요. 성운 당자는 진정 손녀 같은 마음씨를 가졌군. 성추행이야. 뭐야? 얘 뭐야? 이 개집아 조용히 못해. 너부가 도둑놈이라도 되느냐? 기분 좋게 해지려는데 말이야 감히 소리를 질러. 염치도 없는 나쁜 놈아. 내 남편 좋다. 나 함부로 대하지 않거늘. 감히 내가 즐기겠다는데 어디서 앙탈이야. 감히 맥주 내놔내 여자를 희롱하는 짓을 하더니 정말 대단한 놈이군. 아니 내 말은 정말 심한 짓을 하는 놈이라는 뜻일세.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는 거 옳지 않겠구만. 가서 저놈에게 도리를 가르쳐주자고. 어? 얘 나오네? 이름이 뭐였지? 풍치설이었나? 풍치설 스토리였네? 오! 정말 예쁘게 생긴 놈이로군. 내가 보기엔 경극에서 여자 배우를 맡으면 딱 좋을 것 같아. 물론 아시지, 내 놈이랑 무관한 일이니까. 걔 이름으로는 개소리밖에 할 수 없지. 좋아, 이 어르신의 손맛을 보여주마. 죽어라! 토끼 같은 새끼가 생각보다 영악하군. 이 어르신이 물러나시면 다음에 두고 보자. 이 도련님은 이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말이지. 손절 괜찮으세요? 놀라지 않았나요? 고맙습니다. 이거 이름이 뭐였지? 자, 대체 분명 재성은 풍이고 이름은 시설이요. 풍공대하셨군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얘가 제일 예쁘다고 하던데. 강대협을 만나러 그의 저택에 방문하기로 선약이 되어있다. 풍치설이랑 호감도 늘어났네요. 이들을 봐야 된다고요? 얘들은 내 풍치설이 여자라는 거 꿰뚫어본 건가?
정말 너무 부끄러워. 쥐구멍이 있으면 그곳에라도 숨고 싶을 지경이야. 아래 역시 참가하는 거야? 이제 대회가 곧 시작하겠군. 뭐 도대체 언제 끝날련지. 상훈아, 우리 널 도와주러 왔다. 지우 동생도 같이 왔어. 이상한데 어디로 간 거지? 좀 전까진 바로 여기 있었는데. 야, 미친 게 누구야? 어, 얘 누구야? 풍자 괜찮으신가요? 얘가 풍치설이야 설마? 풍자의 머리가 흐트러지셨어요. 제가 정돈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만 가볼게요 풍자.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세상에 저런 미인이 다 있다니. 엄청 예쁜 여자라도 본 것 같군. 정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비는 모양새로군. 자네가 기루에 가서 기생들 그림을 그릴 때 얼굴이랑 그야말로 똑같은걸? 나 그저 정신에 집중할 뿐이라네. 자네야말로 새꼬리니 그리 보이겠지. 자, 마지막 후보들만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가져간 최고의 미인 후보 첫 번째는 호의선이라 불리는 상훈낭자래요. 두 번째는 야옥건문의 아려 재려죠, 재려. 마지막 미녀를 발표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미녀가 더 있단 말이야? 선녀라도 나오겠어? 누가 나오든 상관없어. 우리 다 투표할 수 있잖아. 나라면 상훈이가 하겠어. 남란로아! 남란로아는 누구야? 아, 얘가 남란로아야? 어, 뭐야? 풍치설이랑 쟤랑 다른 앤 것 같은데? 심지어 서시아 초선보다 더 아름답구나. 내 숨이 멎을 정도야. 최고의 미녀가 저기 있었구나. 내가 그릴 수 있는 최고의 미인도보다 10배는 더 아름답군. 그녀다. 그럼 보아하니 우승자는 이미 결정난 모양이네. 나 여잔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자, 그럼 바로 투표 시간입니다. 남랄로아가 우승했대요. 바다 파도 소리는 해야 해마다 같고 떨어지는 가을 낙엽은 매년마다 다르네. 오피리아 신검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언젠가 백화 속에서 다시 만나길. 그러네요. 미인들을 보러 오기로 한 건 정말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군. 납란 소저 진정한 절세 미인이야. 얘도 끝났는데. 자, 저 소절을 다시 볼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일단 네, 많이 진행했고요. 그런데 드디어 이벤트 절반 이상 봤어요 여러분들. 이벤트 85개 중에 지금 46개째 봤어요. 네, 많이 봤죠? 3년 3월 초 찻집 서생 단청과 김인을 함께 만나. 찻집 가야 돼. 찻집 가야 돼요. 어, 나왔다. 바로 나오네. 개꿀. 좋은 차, 좋은 차군. 항상 나에게 올 때 내가 차를 마시지 않는다면 말도 안 되지. 저기 있는 사람 기낭자가 아닌가? 이런 우연히 낭자도 여기 있었네요. 얘는 약간 러시아 사람인가? 네. 그러면 다 꽝이죠. 보통은 다 꽝이지. 그냥 여캐만 이벤트 개수랑 하렘이랑 관련 있나요? 이벤트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렘 관련된 이벤트만 85개라는 얘기예요. 네. 하렘 관련 꼭 봐야 되는 이벤트 필수 이벤트만 85개.
러시안 여자 러시안요? 아, 그래 지금 하게 됐다고요? 대충 얘기만 들어주고요. 어, 당신과 있고 싶었을 뿐이었대요. 차도 거의 마셨고 한지 어디로 갈까요? 자 어디로 갈까? 산림으로 가는 게 낫겠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이거 안 적혀 있는데? 네. 김인이랑 네 만나는 거 스타일상 산림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네. 저기는 개가 매우 아파하는데 무슨 일이지? 내가 좀 볼게. 걔가 뭐야 애꾸는이야? 하우돈이네 하우돈. 오이시 해달라고요? 오이시 하려면은 네 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뭔가 먹어야지 오이시 하죠. 원래 로또 같은 거는 남한테 네 어 뭐냐 받아가지고 번호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을 믿고 네 골라야지 골라야 되는 거지. 남한테 골라달라고 하네. 아, 가래요 그만해 그만. 그래 착하네. 동물을 매우 잘 다루네요. 걔한테 독이 든 음식을 줬대요. 얘가 독을 먹였구나. 자 싸워봅시다. 저녁은 먹었나요? 아니요 저녁 안 먹어서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봤는데 이쪽 와서 여기로 가서 식사했다고 물을 때 메뉴가 궁금하고 저는 요즘 라면 먹고 있어요. 라면. 뭐야 얘들 왜 이렇게 세? 얘부터 잡아야겠죠 어떻게든. 개방장어야? 왜 이렇게 쎄까 있네. 이쪽으로 가서 저는 네 어 보통 안성탕면 먹어요. 잡았나? 오케이 잡았어. 완벽해. 아 별거 없군. 녀석들에게 온줄을 내줬군요. 한지 오늘 학기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잠깐 줄게 있어요. 또?
개구리 쓰레기? 난 너무 부주의해. 개구리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너한테 너에게 깜짝 선물 주고 싶었을 뿐인데 슬퍼할 필요는 없잖아. 기낭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기다려 기낭자. 내가 항상 선물을 받으니 내가 낭자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이번엔 내가 선물을 줄게요. 내게 선물을 준다고? 잠깐만 바로 돌아올게요. 이건 몰랐죠? 특별한 거 아니고 화환이에요. 낭자의 아름다운 얼굴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왜 싫어요? 너무 초라한 선물인가? 아니 너무 기뻐한지요. 고마워요. 난 정말로 당신이 너무 좋아. 네 진짜 나도 좋아요. 일단 역시 기낭자에게 매우 어울리는 걸? 자 요렇게 이벤트를 봐주고요. 네. 기낭자가 저게 SD 캐릭터는 저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돼 있죠? 러시아녀예요. 러시아녀. 서폭도 올려야 되니까 이 먹가액이 이거를 좀 해줍시다. 먹가액이 되죠. 아니요, 나중에 또 더 만나겠죠. 일단은. 또 이벤트 뭐 있냐? 3월 하순. 네, 지금은 이벤트가 없네요. 네, 지금 이벤트 할 거 다 했고, 네, 4월까지 가야 돼. 4월까지. 4월 초까지 가야 됩니다. 4월 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저장. 여기서 저장해 주세요. 여기서 저장해 주고. 내공 수련을 해줄게요. 내공 수련. 내공 1씩 오르죠. 역해 몇 개 더, 몇 명 더 네, 공략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다 공략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막 한 명씩 한 명씩 공략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네, 공략하는 중이에요. 왕용 얘하고 상은 김청선, 김인, 진홍상, 그리고 남정, 그리고 사연, 그리고 재려, 그리고 풍치설 이렇게 공략하고 있네요. 파치는 아니고요. 네, 지금 저렇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쟤네들 다 공략하고 있어요. 네, 생사고락이 호감도 맥스예요. 호감도 맥스여도 이벤트를 다 봐야 되나 봐요.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벤트를 계속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안 되죠. 자, 김원공 내공 네, 찍어주고요. 청명절이네. 낙양 화해에 가야 될 시간이구나. 인낭자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요, 이세카이 아니에요. 이번 주인공은 네, 그러니까 이소룡을 보고 이소룡 동상을 이소룡 동상이 낙양에 세워졌거든요. 이소룡 동상을 보고 그러니까 그 게임 세계로 들어왔다가 빠져나오네. 걔 동상을 보고 나도 이소룡처럼 되고 싶다 해가지고 네, 곧 나오네요. 지웠구나. 아, 이 모란꽃 정말 공들여서 키웠네. 오늘은 무조건 우승하겠는걸.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어요. 선배님이 선물하신 꽃이니까요. 지우 이리와. 백마사의 영상 방장님을 소개시켜줄게.